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방탄소년단 진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진. 사주는 임신년 원숭이띠 해에 태어났고요. 신의 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인일주로 태어났는데요. 해월의 갑목 그러면 경금 보고 정화 보면 벽갑 인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기술력 이런 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가 좀 강할 경우에 무토를 써서 좀 제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가 없을 경우에 또는 일간의 근이 부족할 경우에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활동해야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이동이 많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갑인하고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격으로는 편인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인이라고 하는 격은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생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자기만의 정신세계가 좀 강한 편입니다. 하는 것이 편인격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편관이 있으면 더더욱 특정 분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느 한 분야에서 달인 취급 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 좋게 가서 잘 풀리면 교수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전문가, 전문 자격 취득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안 좋게 갈 경우에 인맥 활용하는 직종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들하고 수다를 많이 떨수 있는 직업군 있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용실 뭐 이런 거 또는 사람 상대할 수 있는 직업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획력 이런 게좀 뛰어난 편이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 분석, 편집 이런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직종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교육 이런 쪽으로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 비 하면서 이 사주가 인월의 갑목이면 신왕한 형태의 사주거든요. 신왕하다라는 것은 운이 대운에서 다시 신왕하게 가면 억부가 깨지거든요. 억부라고 하는 것은 가정, 행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을 형성을 해요. 근데 대운이라고 하는 환경이 이것을 깨고 간다라는 것은 가정이 불편해질 수 있음. 행적인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을 산다라는 것은 뭐랄까요? 일반인에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41세까지 고생하다가 41세 이후부터 운이 풀리기 때문에 대기만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예인일 경우 사주가 만약에 해월이고 금도 없고 투간된 임수도 없다 그러면 이런 운이 오면 망하는 건데요. 신금도 있고 임수도 투간되고 해서 이제 격이 지나치게 왕해서 격설하는 운. 그래서 원래 큰 그릇이 그릇을 내가 다 활용 못하는데 운에서 비견이 와서 같이 활용해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성공하는 것은 잘난 친구들 동료들이 있어서 나의 큰 그릇을 활용해주기 때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보면 그룹 멤버들 간의 그 상호작용들이 잘 돼서 성공하기 좀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생각이 좀 깊은 사주이고 기획력이 있는 사주이다 보니까
멤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갑인일주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서 동료의 잘못을 잘 지적하지 않을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투덜거릴 수도 있고요. 단점을 잘 지적해서 보완하려고 하니 동료들이 이분의 말을 잘 인정하면 함께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이 비견운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나의 의견을 잘 동조해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잘 될 일만 생깁니다 하는 것처럼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은 동료들이 그 아이디어를 수긍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그러는 형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 있잖아요. 편관 편인이 비견운을 만나면 사이비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교주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좋게 얘기를 하면 내 얘기 동조해주는 사람이 많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인이 쓰기에는 썩 좋지 않은 그런 구조이고요. 큰 물에서 놀고 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운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세가 되면서 겁재대운을 만나는데요. 이때는 겁재는 독립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룹 활동보다 다른 활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성 편인이 잘하는 거 또는 인성이 잘하는 것은 감수성이 좋기 때문에 연기나 정말 예술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31세쯤 되면 진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쁜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1세 되면서 일반인은 좋은 운인데 이제 일반인이 아닌 이런 그룹 활동을 하는 아이돌 같은 경우 억부가 왔어요. 이러면 인성 기반으로 내 지식 또는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병화라는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시장에 내놔서 성공을 하는데 내가 직접 활동하는 때보다 큰 영화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격운을 살다가 억부로 갈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유는 크게 놀던 사람이 이제 억부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하는 운을 만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도박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나쁜 운은 아니라서 스스로가 자제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운이 일단은 억부로 가지만 식상운이에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수 말고 기획자나 연기자로 이름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편인격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원하고요. 교류, 감정 교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공감대 형성, 그래서 취미가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지 비견 그랬으니 친구처럼 편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성격이고 일지에 역마를 뒀어요. 집에서 먼 곳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라 하더라도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멀리 있던 사람이 점차 친해져서 이제 애정적인 분화로 발전해 간다고 보여지고요. 결혼은 좀 늦어져서 41세 이후에나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기해 그랬기 때문에 천간기토가 간목에 합하고 지지 해수가 인목에 합하니 열애설이 나기 쉬워요. 그러나 천간갑기합은 조건부를 말을 하는데 기토가 해중 간목을 합하고 오는 거라 이것이 입막음용일까 하고 의심도 해봐요. 이게 뭐 알 사람 알아먹겠죠. 일단은 입막음용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길게 갈 사람 말고요. 그냥 이러저러한 조건이 있으니 만나보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천간지지가 다 합하고 들어왔으니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 그래서 열애설이 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열애설이 이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좀 짧은 만남일 가능성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운이 내년 경자년이었죠. 천간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정편관이 혼잡이 되어서 가수활동 이외에 다른 일도 해볼 수 있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자수는 정인 그랬는데 자수가 인목을 생하고 해자축방국을 이루니 새로운 일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고요. 어쨌든 사주는 화토용신 할까요? 화토용신. 그러면 내년에 경금, 신금 오는 것은 건강 관리해야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관운이 왔으니, 특히 편관이 왔으니, 새로운 것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운입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썩 좋은 운은 아니지만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동료에게 내 사상, 내 생각 이런 것을 전파하면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운을 살고 있는 것이니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운이 조금 더 좋다고도 봐요. 이게 비록 억부 운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정을 꾸리고 하나의 아버지로서 이제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인성이 관으로부터 생도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의 지식, 아이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주 자체는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구조. 하지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억부를 깼으니까 횡적인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운 이렇게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주 참 좋네요. 자, 사주 이렇게 됐고요. 이걸로 김석진 씨 진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